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카이즈유 김상윤 기자입니다. 저희 카이즈유 새로운 영상 컨텐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그 남자의 시승기입니다. 네, 제가 그 남자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스팅어 2.0 터보 푸른구동 모델을 타고 나왔습니다. 오늘 스팅어를 야간에 직접 주행하면서 정말 스포츠 세단이 맞는지, 그리고 국산 스포츠 세단으로서 가성비가 뛰어난지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팅어를 타고 나왔고요. 지금 시간은 23시 25분, 11시 25분인데요. 네, 좀 많이 늦은 시간입니다. 좀 차가 없을 때 좀 제대로 된 평가를 좀 해보고 싶어서 늦게 나왔고요. 근데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예. 푸른구동 스포츠 세단에 지금 서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눈이 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단강 건너지 않도록 운전을 조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후륜구동 차량을 독자분들도 많이 구매하셔서 차량을 타고 계신데요, 눈길이나 또 눈이 많이 왔을 때 이럴 때는 서머타이어 같이 지금처럼 고성능의 서머타이어가 장착이 된 경우에는 속절없이 미끄러집니다. 특히 후륜구동 차량들 언덕을 못 올라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푸른구동 차량을 뭐 재미로 또 스포티한 그런 움직임으로 즐겁게 즐기시는 독자분들은 겨울에는 꼭 윈터타이어를 장착을 하시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사계절 타이어에 사륜구동으로 달리는 것보다 푸른구동 차에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네. 말 그대로 윈터 타이어이기 때문에 겨울에 적합한 타이어고요. 저는 이 스팅어 지금 2.0 버전의 2.0 터보의 차량을 타고 나왔는데요. 3.3 터보 모델은 시승기가 참 많이 있죠. 2.0은 아직 많이 없었는데, 뭐 요즘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을 통해서 스팅어 갓팅어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국산 스포츠 세단 그리고 또 국산차 중에 저는 이 스팅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G70도 새로 스팅어보다 더 늦게 나왔고, 저희 G70 C3도 있는데요, G70도 타보고 스팅어도 모두 타보니까 스팅어의 외관적인 매력이,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그랬거든요. 제가 신차 발표회를 갔을 때만 해도 예상했던 것보다 멋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스팅어가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고 또 길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눈에 익다 보니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일 저는 멋있었던 부분은 후면 테일램프 부분이 정말 멋지고, 특히 밤에 지금처럼 야간에 그 후면 테일램프를 보면은 상당히 아름다운 느낌까지도 드는 것 같습니다. 255마력 36토크라는 수치는 사실 2.0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서는 평범한 수치인데요, 뭐 결정적으로 가장 비교하기 가장 쉬운 상대는 330i인 것 같아요. BMW 비슷한 수치, 대략적인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는데, 두 가지 모델을 스팅어와 그 330i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330i의 그 가속력이, 체감하는 가속력이 좀 더 낫습니다. 네, 그리고 스팅어는 좀 생각보다 느린데 이거 런치 컨트롤을 사용해도 생각보다 빠르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확실히 BMW랑 자꾸 비교가 되는데, 여러 가지 비교를 하자면 스티어링 이 반응이나 또 서스펜션의 반응, 기아 자동차의 수준으로서는 정말 아주 많은 그런 기술 상승을 보인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이 과거처럼 이제 스포티한 그런 차량을 지향했던 차들이 그 스포티라는 명목하에 엄청 딱딱했거든요. 예.
과속 방지턱을 좀 빠른 속도로 넘어섰을 때도 나름대로 그 충격을 잘 정제해서 좀 바운스가 상당히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짧은 이제 쇼코너 같은 부분을 이제 주파야 하면서 나갈 때도 이 댐핑 스트로크가 긴 편은 아니에요. 짧으면서도 그래도 그 짧 댐핑 스트로크 자체가 짧으면 좀 충격을 많이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정제가 됐습니다. 근데 또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BMW는 스포츠 세단의 정석이고 그리고 3시리즈는 해당 세그먼트의 아주 교과서 같은 존재인데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스포츠 세단이죠. 근데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이제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쫀득하고 쫀쫀한 느낌은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M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요. 일반 서스펜션은 좀 많이 무르죠. 근데 성격이 비슷한 이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BMW의 쫀득하고 쫀쫀한 서스펜션의 수준까지는 아직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M 서스 같은 BMW의 서스펜션이 점수로 굳이 환산을 했을 때 90점 정도를 줄 수 있다면 스팅어의 그 서스펜션의 점수를 매기면 80점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부분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서스펜션과 마찬가지로 스티어링 이 피드백 부분도 아주 좋아졌다. 과거 현대 기아 자동차의 고질적인 문제가 많이 향상되었다. 문제점들을 많이 개선한 부분이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응성이나 이런 부분이 괜찮죠. 그리고 지금은 컴포트 모드인데 스포츠 모드로 변환했을 때는 좀 더 짜임새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좀 더 무게감도 생겨서 운전자에게 신뢰감을 좀 더 주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데요. 구동력 제어 버튼을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산차 수준에서는 진일보한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중속 영역에서 중고속 영역에서 가속과 감속을 즐기면서 운전하는 재미가 아주 좋아요. 아주 쏠쏠해요. 파워트레인은 3.3 버전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일반적인 주행을 하시는 분들한테 3.3 터보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과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되게 빠르고 좋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사실 굳이 필요가 없지 않으실까. 2.0 버전으로도 뭐 충분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고속 영역에서 즐거운 주행을 할 수 있거든요. 2.0과 3.3 터보를 좀 비교를 해서 소비자분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팁을 좀 드리자면 2.0 버전을 고민하시는 분은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채택하셔서 차값을 불리시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2.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엔트리급 3,500만원이더라고요. 엔트리급을 굳이 옵션 같은 것들을 선택하지 마시고 그냥 그 본연의 가성비 좋은 부분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옵션이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크게 필요한 옵션은 사실 없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아예 저렴이 트림으로 구매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아 나는 성능을 그래도 좀 강조하겠다 3.3 터보 모델을 선택하시고 또 필요한 옵션들만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차량을 현명하게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3.3 사실 터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상당히 뛰어나죠. 370마력이고 아주 가속력이 훌륭한데요. 사실 그 정도의 그
국산 차에서 발휘할 수 있는 차종은 뭐 G70 스팅어밖에 없고요. 뭐 G80 스포츠가 있긴 하지만 차량의 그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논외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인딩 코스에서 독자분들께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진짜 차가 하나도 없네요. 일단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는 확실히 뒤가 살살 미끄러지네요. 예. 노면이 많이 미끄러운 것 같습니다. 동일한 구간을 운전해보니까 G70보다 스팅어가 확실히 좀 차체 강성이 약간 유연한 느낌이 들어요. 강성이 아무래도 조금은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조금 무르고 유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신이 든 거는 G70이든 스팅어든 무조건 후륜구동 차량을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후륜구동은 확실하게 뒷바퀴에서 동력을 발생시키고 앞바퀴는 조향만 해주는 느낌, 그래서 앞에가 가볍게 이렇게 러닝화를 신는 것처럼 이렇게 조향만 이렇게 딱딱 담당하면서 차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와인딩 코스를 타면서 사실 좀 제대로 타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또 눈까지 오니까 좀 공격적으로 운전을 못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거기서 느낀 거는 전자장비 개입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세 제어 장치를 하나도 안 끄고 2단계까지 끌 수 있는데 하나도 안 끄고 운전을 했는데 이제 뒷바퀴가 살살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조금 더 과격하게 조향을 하니까요. 그랬더니 근데 이내 미끄러지다가도 오버스티어 현상이 발생되다가도 다시 전자제어 장비가 뭐 약간의 티는 나는데 나 전자제어 들어갈게 이러면서 드르륵 딱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그 차체 제어 장치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도와주는 부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G70보다 이 부분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연비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연비를 이제 실연비를 측정을 했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서울 끝자락이고 저는 또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도시 고속화 국도가 많은 구간을 제가 다니거든요. 연비가 좋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도심에서 운전하셨을 때는 한 7에서 8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연비를 아껴서 타면은 한 10에서 11? 더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발 컨트롤 잘 하시고 좀 연비를 잘 아껴주시는 분들은 더 나올 것 같은데 저는 한 그냥 10에서 11 정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구간을 좀 복합적으로 지금같이 좀 스포츠 주행을 즐겼을 때도 한 8 정도는 나오네요. 8에서 9 정도는 나오거든요. 변속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대자동차의 8단 후륜구동 대응하는 변속기가 적용이 됐죠. 근데 변속 반응이 아주 민첩하고 빠르다 그런 부분은 사실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좀 놀라운 부분은 수동 변속을 했을 때 지금 제가 구동력 제어 기능을 해제하고 2단계로 제어했습니다. 그리고 헤드시프트를 이용해서 지금 수동으로 변속을 하고 있는데요. 3단에 100km 지금 달려주고 있고요. 좀 가속을 해서 레드존에 지금 닿았는데도 변속을 안 시켜요. 예. 이렇게 잡아줍니다. 계속해서 힘들어 하면서도 6500rpm에서 고정을 시켜주면서 네. 이렇게 변속을 업시프트를 안 해주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냥 업시프트 해버리는데 스포츠 주행에 걸맞는 수동 변속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정말 훌륭하다. 지금까지 좀 찾아보기 힘들었던 국산차의 변속기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노면이 지금 눈이 왔기 때문에 터널에서 브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속도는 아주 스포츠 모드로 넣고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km로 달리고 있고요. 100km로 달리고 있고, 100km로 달리고 있고, 100km에서 브레이크. 현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놓으면 타이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네, 아직 눈이 좀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km에 다시 100km고요. 브레이크 밟아보겠습니다. 확실히 첫 번째보다는 더 나은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눈이 어느 정도 묻어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차량은 전혀 없었고요. 간단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km에서 좋습니다. 넓이가 나네요. 첫 번째에 이제 눈이 묻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좌우로 좀 틀어지는 현상이 좀 벌어졌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연달아서 브레이킹을 했을 때 충분한 제동력을 발휘했고 또 좌우로 틀어지는 현상이나 크게 없었습니다. 네, 상당히 괜찮네요. 고속 안정성이나 고속 안정감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100km로 달릴 때는 체감하는 속도가 상당히 낮게 느껴져요. 지금 100km로 달리고 있는데요. 정말 한 60km 정도 달리는 느낌, 60, 70km 정도로 달리는 느낌이 들고요. 고속 안정감이 상당히 뛰어난 부분은 참 좋다. 여러가지 역학적인 부분이나 또 풍절음을 더 잘 정제해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팅어를 총평을 해보면 2.0 터보 모델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3.3 터보가 물론 더 좋지만 가속력도 좋고 훌륭하지만 2.0 터보가 좀 더 밸런스가 좋은 느낌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차체 강성이나 이런 부분도 2.0 터보가 좀 더 어울리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G70과 비교했을 때도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부드러운 주행이 저는 오히려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게 나쁘다, 좋다,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유연함이 더 GT스럽고 또 이 차의 성향, 그러한 그랜드 투어러 성향을 확실히 보여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매니아로서 되게 좀 설레었어요. 저도 이 스팅어를 보기 전에. 근데 직접 2.0 터보 모델을 경험해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가성비를 논하기에는 수입 엔트리급 차량들이 뭐 프로모션이라는 게 솔직히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받았을 때 4천 초반에서 그 가격대가 형성되는데 이게 엔트리가 3,500만원이고 뭐 옵션을 또 많이 집어넣게 되시면 가격이 확 상승해 버리는데 그러면 가격 경쟁력은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산차와 수입차의 그런 글쎄요, 저는 좀 그 부분은 좀 조금 더 신경을 써줄 수 있다면 좀 더 이 스팅어가 좀 더 소비자들한테 많은 저 같은 자동차 매니아들한테 좀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냉각수 문제가 요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해당 차종 같은 경우에는 냉각수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뭐 있다고 하시니까 예,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완성도를 좀 더 높이려면 그런 단점인 부분들을 좀 더 그런 세부적인 완성도를 세부적인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나아가서 그 소비자들의 불만을 줄여간다면 앞으로 향후 스팅어 2세대가 훨씬 더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이 지금도 올라온 수준이지만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팅어는 참 괜찮은 차고 참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독자분들 다음 시즌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